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영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일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 스케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또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일 연습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종의 연습곡 같은 구조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에는 아주 잘 되어 있죠. 뭐 환홍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 계통에서 볼수 있는 뭐 칼플래시 바이올린 그 연습곡들 모음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이 기타에 관한 가장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교재는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르스노바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연습 방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음악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포지션을 이해해 나가고 또한 멜로디나 리듬 같은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스케일 외에도 어떤 기타를 연주함에 있어서 양손의 그 컨비네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크로매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가까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계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코드나 키체인지에 관한 접근까지도 아주 기계적으로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연습 방법에는 이러한 기계적인 연습 방법엔 인포지션이라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스케일 블럭이라는 개념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케일 블럭이라고 하면 지판상에서 고정적으로 그 음계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처럼 고정적이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스케일 어떤 그 포지션들, 그 블럭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스케일 블럭이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스케일 블럭을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패턴을 넘어서서 좀더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 포지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플레이를 할때 손의 위치가 이한 가지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한 가지 장소에서 다양한 키체인지를 대응해야 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나온 연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은 인포지션 방법론을 이 다양한 키체인지에 맞추어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해당 포지션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러한 인포지션 연습을 위해서는 이 손가락에서 스트레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스트레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연습을 할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포지션에서 제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해 본다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제 7음을 연주할 때 스트레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유사한 스케일 연습 방법들이 쓰여 있거나 내지는 스케일을 사전식으로 펼쳐놓은 어떤 그런 교재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재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향이나 스타일이다라고 정의한다면은 그것도 물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에서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안정화된 방법, 즉 인포지션 연습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지션 연습을 위해서는 타입의 네 가지, 즉 손가락을 운영하는 네 가지 방법과 그에 대한 베리에이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자료를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포지션 연습을 지판의 앞부분 1번부터 5번 프렛에 해당하는 이 범위 내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는지를 지금부터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포지션 연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더 효과적으로 그러한 키체인지 내지는 그 코드체인지 그리고 스케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고 음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습 방법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오도권과 함께 인포지션 연습을 어떻게 조합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포지션으로 타입 1, 2, 3, 4까지 이 첫 번째 프렛에서부터 이 5번 프렛 이내에서 모두 구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이 타입 1에 해당하는 그 스케일 블록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G키에서 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키에서 구현이 됩니다. 예, 그리고 타입 4의 경우에는 A키에서 구현이 됩니다. 예. 보시다시피 타입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면 이 안에서 모든 스케일을 모든 키에 해당하는 스케일 타입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 오도권에 맞춰서 음을 연주해 나가는 스케일들을 블록들을 구현해 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의 강점은 한 자리에서 모든 음의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지판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어떤 사전 지식과 더불어서 그리고 기계적인 트레이닝, 예, 연습량이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판에 있는 노트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한 기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는 예, 상당히 강도 높고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타트 토닉 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개의치 않도록 하고요. 1번 줄이냐 6번 줄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도권에 맞추어서 타입을 구현하는 연습입니다. C키부터 다음 C키까지 돌아오는 한 사이클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 연습 과정을 제가 설명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C키, C키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F키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엔 B플랫으로 바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바로 E 플랫 키로 전환합니다. E 플랫의 구현이 끝났으면 바로 예, A 플랫으로 전환합니다. 예, A 플랫 다음에 D 플랫이죠. 예.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샵 계열로 변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 앞서서 그 F샵이자 G플랫 키인 스케일을 여기서 구현한 다음에는 자리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F샵 그리고 G플랫 키에 해당하는 스케일을 한번 쳐볼게요. 예, 그 다음에 자리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키는 바로 B키입니다. B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자리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예. B키의 도미넌트 노트인 F샵 노트가 검지손가락에 걸렸습니다. 바로 반음이 올라갔죠. 예. 이렇게 B키를 치고 나면 다시 E키가 됩니다.
이어서 A키가 되겠죠. 키를 치고 나면 바로 D키로 넘어갑니다. 예, 이 마지막 패턴은 G키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자리 이동이 발생하면서 C키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다양한 타입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변형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습 방법은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과 또한 차후에 오픈하게 될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코드 혹은 어떤 솔로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이해해 나가는 방법,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러한 유사한 방법대로 좀 더 기계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인 연습 방법론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그리고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은 더욱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